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몽키 테니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얼굴이 지금 안 보이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게 바로 이분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바로 누구냐면 얼마 전 그 유튜브에서 그 저와 함께 그 SJ 리더스배 지도자 시합에서 준우승을 같이 차지했던 제 파트너, 그리고 제 2년 후배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테니스에서 대구 테니스에서 제가 가장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바로 박주호 프로님,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전국에서 정글 한강 민남에서 아 네. 한강 이남에서, 자기 말로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지도력이 있답니다. 네. 네. 박주혜 프로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주혜 코치입니다. 네. 지금 제가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박주혜 프로님과 함께 같이 몽키 테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1년 동안 부탁을 했거든요. 같이 좀 하자고. 도시락 싸서 찾아댕기죠. 네,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그렇게 좀 했는데, 드디어 이제 또 저랑 같은 뜻을 좀 이런 회원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려고 테니스의 강의를 같이 뜻을 맡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참, 그 몽키 테니스 안에서 이제 박주혁 프로님의 그 닉네임은 직접 말씀하시죠. 뭐죠? 네, 데디 몽키입니다. 왜 데디 몽키입니까? 데디 몽키 이제 아빠 원숭이라는 뜻이죠. 아빠 원숭인데 그러니까 왜 아빠? 이게 제가 사실은 이 데디 원래 저뭐 인스타나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제가 이제 테니스 데디라고 이제 닉네임을 이제 붙여놨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저희 이제 아들한테 제가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노하우 같은 거나 이제 뭐 이런 거를 저희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테니스 선수를 시키면서 많이 지도를 하려고 이제 그런 명칭을 좀제 나름대로는 저와 이제 아들한테 나름대로도 뜻이 있는 또 테니스 데디라고 또 이렇게 지금 아들이 몇 살이죠? 지금 3살입니다. 3살인데 지금 벌써 그 요만한 그 미니 라켓 있잖아요. 그걸로 테니스 리듬감이라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예. 오! 지금 맞았어? 들어왔어? 씨발, 강원이 잘 치지? 진짜 앞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박주혜 프로님 이제 데디몽키죠. 우리 그 데디몽키가 앞으로 저랑 함께 그 몽키 테니스를 이제 이끌어 갈 텐데요. 그 데디몽키님이 그 강조하는 그런 그 지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좀 차후에 하고, 제가 그 몽키 테니스를 그 데디 몽키님한테 같이 하자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테니스라는 지도에 대한 그 열정과 그런 이론적인 그런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 친구 때문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예전에 저는 진짜 스윙이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것밖에 몰랐을 때이 데드몽키가 저한테 이제 뭐 그런 밸런스라는 것도 좀 알게 해주었고요. 그다음 뭐 스텝이랑 타이밍 뭐 이런 여러 가지 스윙 외에 정말 테니스에 필요한 그런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었었죠. 근데 사실 자기 나름대로 연구한 거라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이런 물어보면 아형 이거는 내가 연구한 거고 비밀이라면서 이런
제 정확한 디테일하게 알려주지는 않았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또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너를 따라잡겠다. 막 니보다 더 많은 강의를 내가 이론적으로 알아내겠다라는 그런 막 그 당시에는 좀 막 경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 실력도 정말 좋지만 전국에서 정말 전국 지도자들 중에서도 정말 어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지도자거든요. 박주호 프로님 얘기하면 웬만한 지도자들은 시합 다니는 분들은 다 아세요. 탑랭커 분들은 다 아시는데 원래 자기가 공 잘 치면 그런 좀 테니스에 대한 이론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사실 좀 연구를 하나 간과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 치니까 내 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근데 이 친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모습에 제가 사실 되게 좀 높게 생각하게 됐고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좀 많이 알다 싶으면은 이 친구가 저한테 항상 한마디씩 합니다. 형 그거 내 2년 전에 알았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년 전? 아 3년 예, 네, 진짜 대단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또 같이 몸기 테니스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제 중고등학교 2년 후배거든요. 우리 또 데드몽키님은 2년 후배인데도 현역 생활은 정말 네, 대단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운동 생활을 그만하게 되었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그래도 또 데디몽키님이 뭐 지도자의 또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디몽키님은 그 지도자를 언제부터 전향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2012년 말까지 저기 부천시청에 소속을 했다가 2013년도부터 대구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제 동호인들 위주로 뭐 선수들 주니어 선수들 육성도 함께 하면서 그때부터 했었죠. 그러면 처음에 그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 지도자로 전향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런 티칭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우리 데디몽키님이 생각하는 그 엘리트와 동호인의 차이점이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엘리트와 동호인의 차이점은 엘리트라 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선수를 해왔던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접했던 친구들이라고 이제 좀 큰 틀에 이제 두고 봅니다. 엘리트와 동호인의 차이는 엘리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테니스를 배우죠. 근데 이게 동호인들과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게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 성인이 돼서 배우는 동호인들과 달리 성인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20살 이후나 이제 성장이 다 되고 나면 이제 근력이 생기죠. 근데 애들은 근력이 없어요. 그래서 근력이 없어서 제일 이제 테니스를 배울 때 힘으로 하는 테니스가 아니고 이제 몸으로 하는 테니스를 이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거죠. 근데 동호인들은 이제 근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치기보다는 일단 근력을 앞세워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이라든지 동작들이 전부 다 좀 이제 딱딱해지고 경직되는 그런 팔로 하는 스윙이 많고 그래서 엘리트와 동호인의 차이점은 일단 부드러움과 몸을 쓰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좀 파워와 그런 면에서 근데 동호인들 중에서도 요즘에 젊은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테니스 레슨을 시켜서 배운 애들은 선수들 스윙만큼 부드럽습니다. 예, 그건 그 차이점이고 그 차이점을 이제 저는 동호인도 엘리트 애들이 쓰는 이런 몸의 움직임이나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이제 가리키죠. 왜 그게 안 되면 첫 번째로 움직임과 공 스피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동호인들은 보면 또 어릴 때부터 운동 그러니까 저도 요즘 느끼는 게 정말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뭐 운동 신경이 좋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라는 게 이제 감독 눈에 띄어서 한번 선수로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대우 받는데 네. 동호인들은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 대개가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80%가 좀 운동 신경이 보통 이하인 것 같더라고요. 운동 신경으로 네. 따졌을 때는 왜냐하면 테니스라는 운동이 또 뭐 금액적으로나 좀 저렴한 운동도 아니고 좀 비싼 운동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시 운동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사회적인 직위가 있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젊으실 때는 아무래도 공부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운동신경이 좀 없는 분들 네,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많죠. 예. 그래서 참 저도 지도를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 정말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티칭이 좀 다른가요? 정말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마련한 그 제가 이제 연구하고 뭐 해놓은 특별적인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이제 제가 요 인터뷰를 하기 전에 미리 또한 편을 제가 또 이게 또 찍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동작들이 제가 강제적으로 조금 어떤 특정한 동작으로 인해서 주입하는 교육도 있어요. 주입식 교육인데 뭐그 동작도 또 힘들다 그러면 좀 이제 시간을 좀더 두고 해야죠. 이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몸이 둔하고 이제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은 다 느릴 뿐이지 시간이 남들보다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만들어 내야죠. 예. 네. 그게 제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이제 테니스 쪽으로 계속 매달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예. 그 부분에 자부심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레슨자들이 레벨이 거의 테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초급자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레슨할 때는 거의 대부분 티칭이 포핸드, 백핸드, 그다음 포핸드 기본 발리, 백핸드 기본 발리, 랠리 이런 기본 랠리 정도의 레슨이 대부분 거의 80~90%를 차지하는데 우리 데디 몽키님은 레슨 레벨이 어떤 분들이 대부분 많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초보분도 데드몽키님이 하시는 초급자도 있고 근데 초보자분들은 좀 적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초급자들이 문의가 오면 잘 이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 지인들이나 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돌려주는 편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좀 중급자나 이게 상급자가 같이 이제 받으면 중급자 상급자한테 좀더 이게 우선권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면 초급자 일단 초급자의 기준은 이제 뭐 테니스 이제 포핸드 백핸드 발리 사실대로 얘기해 돼요. 뭐. 네? 좀 사실대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초급자도 저한테 오면 저한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래도 중상급자들이 빨리 배우고 빨리 이제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리고 초급자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좀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좀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 편한 코치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좀 미리 좀 이렇게 돌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만들어가 와라 뭐 그런 예. 예, 거 조금 만들어 오시면 훨씬 좀더 낫죠. 예. 이해하시기에 더 좋으니까 이해하기 수가 그러면 그리고 대구 또 이게 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아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듭니다. 아니 그 지금 그러면 입상자분들 되게 많겠네요 지금 현재 입상자분들은 그러니까 중상급자들이 이제 지역 신인부 시합 나가시는 분들부터 해서 이제 전국 신인부라고 하죠. 이제 지역 신인부를 입상하신 분들하고 오픈부까지 계시는데 오픈부 분들은 이제 한 번씩 이제 뭔가 막힐 때마다 오시고 예. 그다음에 전국 신인부와 지역 신인부 시합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 데디몽키님들 받고 나면 성적을 탁탁탁탁 다 내고 하시나요? 근데 이게 저한테 레슨을 저한테 배우고 나서 바로 성적이 나기란 좀 힘들고요. 그렇죠. 그 기술을 만약 예를 뭐 스킬을 배운다, 뭐 부족한 부분을 배우면 그게 또 배우는 것에서 그걸 또 자기가 시합에서 응용하고 그 기술을 또그 시합 와중에 상황에서 또 녹여내는 게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뭐이 성적을 못 내더라도 그것은 뭐 운도 따라야 되고 시합에 대한 뭐 그런 운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다른 부수적인 요인이 따라서 입상이 이제 성적을 내는 거지만 다들 좀 재밌게 테니스를 즐기시죠. 좀 자기가 원하는 거뭐 이렇게 막히는 부분 없이. 그런 것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근데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죠. 항상 배우는 사람들은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예. 가장 쉬운 길이라고. 왜냐면 그분들이 못 배워봤던 거를 배워서 그런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배우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아니, 좀 소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 대리몽키님은 레슨을 하는데,
뭐 물구나무 세워 가지고 막 치고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네. 뭐 묘기에 가까운 뭐 그런 거를 막 가르친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제 좀 어 이건 테니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동작인가? 이게 왜 테니스를 치는데 왜 이런 동작을 해야 되지라는 이런 소문이 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저희 지도법인데 이게 동호인분들이 잘못된 자세로 이제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잘못된 자세에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고 전혀 딴 동작을 전혀 딴 동작을 통해서 그쪽에 대한 이제 영감이나 느낌을 받게 하려고 하는 저만의 또 영 예, 좀 딴판인 딴판 영 딴 동작들이 맞아. 좀 느낌으로 예, 맞죠. 좀 뭔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 와서 이렇게 사기꾼인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뭐지?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이제 이해를 하시죠. 예, 예. 자, 그 우리 앞으로 몽키 테니스에서 제가 우리 또 데디 몽키님이랑 같이 하는 게 저는 사실 입문자와 그러니까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요. 입문자와 초급자 위주의 강의가 항상 좀 진짜 뭐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 데디 몽키 님은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중상급자 그런 분들을 상대로 지금 레슨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의력이 정말 상당합니다. 네, 정말 자기 말로는 몇 개 있다고요? 한 2만 5천 개 정도. 저한테 수도시 얘기를 하죠. 형 이거는 강의 이거 하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2만 5천 개가 넘게 있대요. 여러분 지금 기대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그 데디 몽키 님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그다음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께 왜냐면 자기만의 강의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려면 좀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데디 몽키 님의 그 강의 스타일은 어떤 강의 어떤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 스타일은요. 이 테니스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운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이 같이 따라가 줘야지 모든 이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샷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샷들도 좀 이게 체계적으로 제가 이게 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 물론 뭐 가다가 간혹 뭐 이렇게 신청 레슨도 받을 거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제가 강의하는 거 좀 순서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샷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러면 운영과 기술은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나 그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기술은 뭐고 운영은 뭔가요? 아,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뭐 포인트에서 뭐 앵글샷, 탑스핀, 그 다음에 뭐 파워 있는 샷, 뭐 백엔드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발리, 드랍 발리, 뭐 로브 발리, 뭐 앵글 발리, 그 다음에 뭐 포칭 발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브는 당연히 뭐 플랫 스핀, 슬라이스, 뭐 킥 서브, 뭐 스매싱도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 그런 대표적인 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을 어떻게 속일지 어떤 속이는 스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속이는 타이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게 또 나중에 고급적으로는 들어갈 거고 운영이라 함은 내가 왜 여기서 앵글샷을 쳐야 되는지 내가 상대방이 이런 샷을 쳤을 때 나는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내가 이런 샷을 쳤을 때 나는 그 다음에 넥스트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시합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트 플레이를 할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운영이죠. 기술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운영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뭐 조만간에 그런 운영 레슨과 기술 레슨에 대한 정확한 그 메커니즘을 우리 또 데디 몽키 님이 아마 짚어 주실 그 강의를 한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뭔지 릴레이 레슨처럼 뭔가 자꾸 연결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강의가 좀 우리 데디 몽키 님 강의도 그렇고 제 강의도 그렇고
사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땐좀 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강의는 최하 10분이 무조건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 10분 만에 팩트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우리 그 데디몽키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가 서론이 없이 본론부터 들어가 버리면 좀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잘못 이해해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20분이 넘어가더라도 말토시 하나 빠지지 말고 좀 끝까지 다 시청을 하시면 좀더 그런 이해력이나 그런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실 게 있나요? 몽키 테니스를 같이 함께 돼서 저도 참 좋고, 앞으로 여러분께 저와 레드몽키 님이 좋은 강의를 들려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의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하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잠을 설치 모릅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책임감 있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좋은 강의를 보여드리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데디 몽키님, 많이 좀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유튜브에도, 물론 저희 몽키 테니스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많이는 저희가 또 이제 올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팩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또 유튜브도 많이 올릴 테니까요. 항상 그좀그 댓글 문화, 그 매너 문화 아시죠? 저 항상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또 데디몽키님 또 저녁에 저랑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새벽 1시나 12시에 촬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오프라인 레슨이 거의 10시 반, 11시에 마치니까 끝나고 이제 또 와서 저랑 미팅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거의 새벽인데, 그렇게 저희 또 여러분들의 그런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 거에 좀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더 나은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이제 또한 분이 더 유능한 우리 프로님이 한분더 저랑 같이 가야 될 분이 더 생겼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너 내가 말하면 좀 버벅대는 거지. 했던 말또 하고 그냥. 옆에 있으니까 좀 후달리지. 후달리 하버드 교수 옆에 있으니까 저 포항공대 교수는 좀 후달리지. 포항공대 교수는 하버드급 사실 있으니까. 그래 이유를 하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박주에 그어 대리, 그러니까 이건 내가 편집하면 되거든. 하버드 교수 옆에 있으니 막 뜨거나 뜨거. 아이고 참.